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번에 드렸던 프린트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프린트 8페이지의 중간에 2. 권리와 의무에서 1. 권리할 차례네요. 그죠? 일단, 권리가 뭐냐죠? 그죠? 그래서 1을 해가지고,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인 확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의미입니다. 권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권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뭘 나를 물어보고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뭐할 말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학자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확실히 대립이 되어 있는데 가번 의사설 뭐 의사적 지배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나번 이익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리는 이익이다. 이런 답변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친권이라는 권리가 과연 이익이냐 이런 얘기죠. 친권에 뭐가 있냐면요. 징계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길 가던 꼬마아이를 때리면 폭행이죠. 그렇지만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일단은 폭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죠? 징계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으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때렸더니 나에게 이득이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친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익이란 측면을 보면은 권리기보다는 또 의무 성향이 강하죠. 그죠? 애를 뭐 키워줘야 될 의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권리가 이익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죠? 우리 학설은 통설은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통설은 답은 권리 법력설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뭐냐? 일단 권리는 힘, 파워다. 이게죠, 파워. 어떤 파워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향유하기 위한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법력서를 한번 읽어보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라는 견해가 뭐죠? 통설이고 우리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권리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힘이라는 거죠. 어떤 힘이냐?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뭐죠?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첫 번째 권능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만 설명드린 거죠. 소유권은 명백히 뭐죠? 권리입니다. 근데 소유권이란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먹을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 권리 이런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래서 다시 한번요. 소유권이 뭐냐?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요 소유권 속에는 내용이 있다. 구성 분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사용 권리, 이런 말안쓸 거고요. 사용 권능, 처분 권능, 수익 권능,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나번에서 권한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인데, 요 이익은 누구 이익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요게 뭐죠? 권리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 가끔 이런 말씀 많이 쓰죠. 막 뭐라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잘 되래 그러지 마, 자식아. 나잘 되래 그래, 자식아. 막 이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훈계하고 잘 가르쳐가 얘가 뭐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면은 누구에게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신에게 뭐죠?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이란 쉽게 말하면 타인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죠? 권리고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이에요. 맨 밑에 즐거움이 이렇게 되죠. 타인이 본인 혹은 권리를 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타인 자신에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혹은 권리자를 위한 것이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남을 위한 것이에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어.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면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남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인 거고 권한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양반이 그 탄핵 소추당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어요. 대통령 권리대행이 했어요. 권한대행이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권리로 이어게 된다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그 권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은 쉽게 말하면 뭐죠?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답원 해가지고 권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서 갑한테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뭐죠? 신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 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죠. 요 임차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원이라고 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줌마가 애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왜 애를 이렇게 때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놈의 애비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이를 때린다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뭐가 있어요? 친권이 있는데 그 친권이 뭐가 되는 거죠? 권원이 되는 거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시고 그러길래 아 제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죠? 소유권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권원에 의해 한번 읽어볼까요? 권원 보시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뭘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오면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왜 이 버스 타시고 그러길래 내가 아 제가 이 버스에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외버스에 타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승차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 원인들을 통틀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건데 정리해볼게요. 일단 권리가 뭐냐? 일정한 힘인데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권리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게 되는데 요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하고요.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이것은 뭐죠?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는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원천을 다 뭐라 그러죠? 권원이라고 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개념을 말씀드리면 좀 옛날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 서울이 고향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요. 지금처럼 큰 길가 잘 보이는 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그 주택가 한가운데 목욕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옛날에는 보면 어떻게 마을 한가운데 이제 골목길에 가죠. 빨간색 기와 뭐죠? 벽 돌려 가지고 높은 게 굴뚝 세워 놓고 그죠? 이렇게 있었다거든요. 근데 왜 그 목욕탕들은 큰 길가나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택계 한가운데 있었냐면은 목욕탕 영업에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km면 2km 이내에는 목욕탕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목욕탕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하고 어떻게 해요?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 붙일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항상 잘 보이거나 뭐 큰 길가 이런 것보다는 뭐죠? 그 규제에 묻혀서 위치를 잡다 보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목욕탕이 많았어요. 기억나실 거 그죠? 그런 거 많았습니다.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없는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목욕탕 하는 사람은 이 범위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인정받고 있죠. 뭐 때문에? 목욕탕 영업의 거리 제한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한 달에 300씩을 벌고 있었어요. 300만 원씩 벌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요 안에다가 다른 목욕탕도 또 허가를 내줘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는 바람에 수익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차액만큼 월 100만 원씩 요 손해를 국가에다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자, 지금 뭐죠? 목욕탕에 대한 거래 제한 때문에 그 범위에서 독점적 상권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 얼마씩 300만 원씩 벌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 안에다가 뭘 내줘 버렸어요? 목욕탕을 내줘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수익이 뭐죠?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랬을 때 그 차익만큼 매달 100만 원씩 국가에다가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300만 원을 번 이유는요, 영업을 잘해서 번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 번 것도 아닙니다. 목욕탕 영업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는 요 법 규정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득이 생겼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은 자신이 영업을 잘해서 잘나서 초과 이득을 벗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반사적 효과로서 초과 소득을 얻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반사적 효과 또는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란 말을 쓰고요. 가장 주된 특징은 이런 반사적 효과, 권리 반사,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능력이 좋아서 뭐 영업을 잘해서 얻은 이득이 아닙니다. 목욕탕 영업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얻었던 이익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뭐죠? 권리 반사 또는 뭐라 그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 특징은 국가로부터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차액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여 그 법규모로 인하여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받는 사실상의 이익적 지위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법에서 지금 요한에는 목욕탕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는 바람에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이득이 생겼는데 이런 이익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반사적 이익으로 한다.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들면 전염병 예방주사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하여 일반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이익에 반사적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권리는 아니므로 타인에게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뭐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강제된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입니다. 자, 의무가 뭐냐 해가지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은 조금 좀 복잡한데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법적인 구속.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나오는데 권리가 나오면 보통 뭐도 나오게 되냐면 의무도 나오게 돼요. 제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그럼 저는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그 소유물을 반환해 줘야 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권리가 생기면 뭐도 생겨요?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 일단 기억해 두시고 형성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도 있죠? 의무도 있지만 형성권이란 권리는 무엇을 수반하지 않아요?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의무란 법적인 구속을 말하는데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무는 뭐죠? 반드시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뭐죠? 간접 의무 또는 뭐죠? 책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법규정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되지는 아니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에 규정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부익을 받는 것을 법적 의무로부터 구별하여 간접 의무 또는 뭐죠? 책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죠?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고 하고 밑에 줄 보시면은 얘가 나와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할 때 봐야 되고요.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 중요하지 않고요.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고지 의무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간접 의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중요한데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분리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지배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번에 이번에 가지고 청구권 찍혀가지고 뭐죠? 상대권이 나오죠. 요 교재를 좀 보기 전에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이 부분은요, 민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저번 주부터 뭐죠, 뭐, 민법이 뭐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초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쓰이고요. 또 시험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 강의에서는 지금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물권이라는 말하고 채권이라는 말을 먼저 정리를 하고 지배권, 상대권도 들어갈 건데 일단 개념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의외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이 뭐냐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권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채권은 뭐냐? 채권은 좀 길어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물건이고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임을 알 수 있죠? 물권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자,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물권은요. 대물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죠. 물권이 뭐냐? 대물,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대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양도한다는 말은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어차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뭐죠? 강한 양도성을 떼요. 기초로서 중요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사람이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약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배울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고요.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할 때는 집주인,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이제 뭐죠? 상대권이,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시요.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권은 뭐죠? 지배권이고, 물권은 뭐,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닙니다. 지배권이 아니고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도 쓰고요.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지배권, 2. 청구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지배권이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요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물권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요 소유권으로부터 만족을 얻느냐? 가장 좋은 것이 오늘 같이 토요일 날 오후에 반스만 입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죠. 아이고 좋다,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자식이 내 집인데,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 뭘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해피한 게 아니라 밤마다 어떻게 새벽마다 한 4시쯤 일어나죠. 아, 이 자식이 안 갚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지배권, 청구권이라고 해요. 적어드리면 지배권이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가 뭐죠?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과 같은 간접지배권, 청구권은 그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줘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지배권 또는 뭐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스스로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고요. 타인으로부터 뭐 받지 않아요? 협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채권 자체가 권리자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이행해야 협력을 해야 그로써 만족을 얻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청구권 내지는 뭐죠?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건데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전제에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갔더니 이상한 놈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그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전세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협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의 임차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차권자예요. 근데 임차권자인 제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 살고 있고 안 나가요.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한 놈이 있으면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쫓아내줘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거 볼까요? 제가 전세권자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자. 없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돼.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자가 사용 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왜요? 채권이라는 말은 타인이 협력을 해줘야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그때 비로소 임차인에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마음이 안 드시죠? 자, 이런 것들이 민법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민법은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좀 조심, 뭘 해야 되냐면 민법 문제의 답이 상식적이라면 그것은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민법 문제의 답이 상식적이면 공부 안 한 분도 마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신 분은 마치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뭐 해야 돼요? 틀려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의 답은 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기 처음 보시면 첫해 보시면 한 3월달 10월달 보는데 환장합니다. 점수가 막 20점 막 25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문제 풀 때 뭐죠? 상식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답 사이로 막 그냥 확확 비껴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런 뭐 빵점 맞는 분도 자주 보세요. 제가 강의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빵점 받으신 분이 올해 한 분 계셔가지고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문제 풀 때는 뭐죠? 상식적인 것처럼 접근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뭐 하는 과정이냐면 상식을 파괴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쫓아내 주시오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상식적인 거고요. 법적으로는 스스로가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신기하네 이런 것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 어떤 과정이냐면 상식을 뭐 하는 과정이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봄철 지나야 돼요. 한 봄 지나고 여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뭐죠? 민법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풀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그게 50점입니다. 그게 50점의 시작이고요. 거기서 좀만 더 하셔가지고 65점, 70점 맞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물권은 뭐죠? 지배권입니다. 살아서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협력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노란색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 청구권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는 법원이라는 말이 좀 뜻이 달랐죠. 우리 법원하면 뭐 대정지방 법원 이런 법원이 생각나는데 뭐였나요? 법의 연원. 법자고 원자고 따가지고 뭐죠? 법원 해가지고 민법의 존재 형식이 뭐였죠? 법원이었죠. 이것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좀 상식적인 의미와가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는데 민법에서는 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상대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 쓸 거냐면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유라는 뜻이고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절대라는 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권이 절대권이란 말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이 상대권, 청구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쉬워요, 개념은.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소유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죠. 엉뚱한 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 걸리면 잘못하면 뭐죠? 뺨 맞잖아요. 따라서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요. 채권, 청구권은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만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A라는 토지가 갑의 소유예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 토지에다가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긁고 나서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양도에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네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와서 이제는 나 땅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라고요? 절대권이에요. 따라서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예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요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해서
이제는 이 땅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저런 말도 안 돼. 이러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 보면서 이런 개자식들 이렇게 욕할 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죠? 법률 전문가가 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저거 맞아. 이렇게 어떻게 좀 바뀌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야, 나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이고 법은 뭐죠? 아, 또 하나 버릴 게 있구나. 법은, 민법은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보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은 강자에게 많아요? 약자에게 많아요? 강자에게 많죠? 자, 이 환상 버리세요.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X예요. 법은 항상 누굴 위한 거예요? 강자를 위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자들이 법을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요? 강자들을 위해서. 다만 열 중에 한두 개로 무엇을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죠? 이렇게 양념을 첨가한 뿐이지 법 자체 절대로 뭘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뭐죠? 환상이고 버리셔야 되고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따라서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잖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갑한테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병에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럼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주택 임차 제가 지금 토지를 예를 들었죠, 그죠? 자, 주택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사 와서 주민등록 해야죠. 이사 와서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만약에 주택 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임차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항력을 갖는 거죠. 주택 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사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해야지요? 주민등록을 해야 그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원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임차권은 뭐 주택이든 상가든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다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요. 반쯤 아직도 표정이 어두워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막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한지 아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권 자체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건을 갖추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고 그 이유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데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채권은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위 행사해야 합니다. 대위 행사. 대위라는 말은 통해서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요. 통해서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대위 행사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K라는 사람이 갑에게 들으시면 돼요. 1억을 빌려줬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을이 자기 앞에 등기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진짜 준 게 아니죠, 그죠?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누구한테요?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을이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이때 병이 모르고 샀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뭐 저번 주에 했죠? 만약에 병이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악이면 이때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병의 등기는 무효라는 얘기죠. 자, K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K가 병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뭐 맞는다고요? 뺨 맞아요. 따라서 K는 직접 병한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요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따라서 채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대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채무자를 뭐합니까? 통해서 합니다. 좀 어렵나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갑이 병한,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을이 병이 알았으면 등기가 무효거든요. 그럼 갑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을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을에게도 주장할 수도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대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대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하느냐 문제가 시험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틀리냐 이렇게 기로에 서게 하는데 결국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규정하고요. 이유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재에 넘겨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형성권이라고 나오는데 요 형성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